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주인은 무기상인 천스식 누님이 소개로 그 위쪽 라인을 알게 되었었죠. 네, 그것은 바로 이 무어진잉이었습니다. 천스식은 1933년생이었지만 이 무어진잉은 1932년생으로서 97년도인 그 당시에는 65세였다고 합니다. 짱주인보다는 무려 35살이나 더 많은 그야말로 큰 누님들 중에서도 왕누님이었죠. 이 천스싱은 또 짱주인한테 쏘딱쏘딱하고 가르쳐줍니다. 그것은 바로 이 무어진잉은 중국의 무기도매 피라미에서 제일 위쪽 라인이니까 이 무어진잉한테 잘 보이면 중국에서 무기 판매도 할 수 있다 이거였답니다. 그러자 짱주인은 대뜸 솔깃해 났죠. 워낙에 자신도 이 대량의 무기들이 필요했지만 그걸 또 도매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꽉 잡아야 되겠다고 짱주인은 이 단단히 마음 먹습니다. 이 짱주인은 오른팔과 왼팔이 리저준과 진즈비를 데리고는 무어진잉의 아지트로 찾아갑니다. 이 무어진잉의 아지트는 역시 위쪽 라인이 무기상인답게 이 밖에는 보디가드 부하들이 여러 명이 척 지키고 있었답니다. 누구 소개로 왔다고 이 약속을 못 잡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었죠. 오오, 네가 그 힘을 잘 쓴다는 짱주인이구나. 그래 그래, 야, 참으로 단단하게 생겼다야. 천스싱이 너의 그 침대 위에서의 재간에 대해 그렇게도 칭찬이 자자하던데 내가 오늘 제대로 한번 좀 맛을 봐야 되겠다야. 이 무어진잉은 다짜고짜 짱주인한테 달려들어서는 이 아래 위로 막 벗겨대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리저진과 진즈비는 당황해합니다. 이거 뭔 상황이죠? 이렇게 만나자마자 곁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러고 싶을까요? 하, 뭐야, 그럼 큰형님이 구한 총을 구한 게 다 이렇게까지 해서 구한 거였어? 아이고, 큰형님 질하기도 쉽지는 않구나야 라고 리저진은 혀를 끌끌 찼답니다. 이 리저진은 진즈비를 잡아 끌어당기면서 이 급급히 피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. 사실 리저준보다 더더욱 당황해 난 게 바로 진즈비겠는데요. 진즈비는 처음에는 이 짱주인과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꿈꿨지만 그 뒤에 또 이놈이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수없이 만나는 걸 보고는 생각을 아예 접었답니다. 그리고 이젠 그냥 돈만 바라보고 따르고 있었던 거죠. 하지만 또 이런 진즈비보다도 더더욱 당황해 나고 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. 네,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일 겁니다. 제가 얘기한 내용들은 다 신문에 나왔었던 사실입니다. 그리고 또 이보다도 더더욱 믿기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요. 나중에 짱주인이 경찰에 잡힌 뒤에 그의 이야기가 만천하에 알려지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. 그것은 바로 신문에 나온 여러 광고들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답니다. 경찰이 짱주인이 아지트를 치다가 이 짱주인이 금고에서 한 밀방약을 찾아냈다 이겁니다. 그리고 이걸 먹고 짱주인이 침대 위에서 그렇게도 막 날아다녔다 이거였답니다. 하여 그 밀방대로 이 만든 정벽에 좋은 약이 시중에서 팔리면서 신문에 광고까지 나오게 된 거였죠. 이뿐만이 아니라 이 짱주인 만두라는 브랜드도 나왔었는데요. 그것은 이 만두를 씹는 것처럼 짱주인을 그냥 자근자근 씹어서 먹으라고 이름을 짱주인 만두라고 붙였답니다. 이렇게 그 시대의 짱주인은 여러 방면에서 아주 핫한 인물이었었죠. 그러면 아까 만나자마자 이 다짜고짜 벗겨놓고 그 짓거리부터 해온 무어진잉 왕누님은 어땠을까요? 그 짱주인이 침대 위에서의 활약이 만족했었을까요? 네, 그 태도는 이러했답니다. 이 할 거 다 끝나자 이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부하를 불렀답니다. 야야, 그 권총 10세 자루에 탄약 2,300발을 꺼내와라. 그리고 또 거기 보너스로 수류탄 2개까지 말이다. 네, 이렇게 무어진잉의 태도는 확실했었죠. 짱주인아, 이 무기들을 다 넣어두고 가서 뭐 팔든지 아니면 네가 뭐 군대를 만들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. 그리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이다. 오케이? 네, 이 두 여자는 그 뒤에도 항상 나 부하한테 전화 걸어서는 짱주인이 언제 오냐고 보고 싶으니까 한 번만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답니다. 이쯤 되니까 이 나중에 짱주인이 정격제가 잘 팔리만도 했겠죠. 나중에 짱주인은 5명이 난다긴다 하는 부하들을 다 모아놓은 뒤에 항상 이런 얘기를
했답니다. 야야 너네 이 총들을 아껴서 다루어라 알았니?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모아왔는데? 라고 하면서 또 그때 옛말을 쭉 하는 거였답니다. 짱쥐는 이만한 권총들을 한 번에 옮길 수는 없었답니다. 나중에 자동차가 있으면 그때 조금씩 조금씩 옮겨야겠죠. 짱쥐니 이 무어징잉한테로 왔다는 소식을 듣자 천스신도 찾아와서는 그렇고 그랬다는데요. 하여 짱쥐는 리저쥔과 징즈비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또 계속해서 며칠 동안 천스신과 무어징잉 누님들을 모셨답니다. 그렇게 세 명이서 이 달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짱쥐는 또 무기상인업계 여러 큰 손들과 면목을 알게 되었답니다. 그들은 이 짱쥐한테 권총뿐만 아니라 AK-47 같은 자동소총을 구할 수 있는 길까지 닦아주었다는데요. 이어 그 뒤에 짱쥐이 중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무기상인으로 발전하는데 기초를 닦아준 거였죠. 예전에 짱쥐이 권총 하나를 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기억하시나요? 네, 하지만 이제 다 옛말이죠. 그렇게 그쪽 일을 다 정비한 뒤에 짱쥐는 운남성에 왔던 바에 권명시로 가봅니다. 그러면 여기는 왜 왔을까요? 네, 왜냐면 여기에는 짱쥐이 네 번째 부하인 왕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왕위도 짱쥐이 먼 조카뻘이었다고 하는데요. 옐로밍도 그렇고 이 리저쥔도 그렇고 짱쥐는 뭐 사돈이 팔촌이라도 뭔가 걸려야 쓴다는 걸 알 수 있죠. 전에 자기 주위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누구였더라 하고 생각하던 도중에 바로 이 왕위를 떠오르게 된 거였답니다. 왕위는 1989년에 군에 입대하여 중국 심천시에서 전업군인을 하였었답니다. 하지만 이놈은 또 돈에 목숨을 거는 놈이었는데 군인으로서는 이 돈을 왕창 벌 수 없다는 걸 느끼고 1992년인 3년 만에 제대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권명시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냥 별로였다고 합니다. 이놈이 그 장사머리는 없었던 거죠. 그러한 얘기들을 듣고 짱쥐이 찾아온 거였답니다. 짱쥐는 원래 좀 위풍당당하게 다니기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또 100만 부자였으니 어련하시겠나요? 허리를 아주 꼿꼿이 펴고 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녔다고 합니다. 오오 이거 신이 발차기 짱쥐 삼촌 아니십니까? 자 기름기가 번들번들한 게 돈이 많아 보인다. 왕위는 짱쥐이 옷차림과 이 분위기를 보고는 혀를 그냥 끌끌 차더랍니다. 그래 내는 항상 잘 나가고 있지. 근데 요즘에는 뭐 너도 나도 다 백만장자자니 그러니 뭐 별로 놀랄 일은 아니지. 그래 너는 생활이 어떠야? 짱쥐는 은근슬쩍 자신이 이 백만장자임을 알려주고는 왕위 근황을 묻습니다. 그러자 왕위는 땅이 꺼지도록 그냥 한숨을 풀 하고 내쉬더니 아이고 요즘처럼 뭘 해도 다 잘 되는 세상에 아니 내 팔자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. 내 지금 사는 게 말이 아닌다 라고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짱쥐는 왕위야 내가 필요해서 그런데 너 짝퉁 신분증은 좀 몇 개 만들어 줄래? 라고 물으면서 이 자신이 신분증 사진 10개와 또 10개의 각자 다른 이름과 그 신분을 적어놓은 종이를 건네줍니다. 뭐 하는 거죠? 그러자 왕위는 깜짝 놀랐답니다. 이놈은 돈은 겁나 좋아하지만 또 담력이 콩아만해서 이 어렸을 때부터 위법적인 행동은 하나도 못하던 놈이었으니까 말입니다. 하여 요번에 이놈이 태도를 한번 보려고 그런 거죠. 왕위는 그 수많은 이름과 이 신분들을 적은 종이를 보고는 저기 삼촌 저는 인민군대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불법적인 거 할 수 있겠습니까?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짱쥐는 피식 웃으면서 그래 너 말 잘했다. 그건 네 예전에 인민군대였지 지금은 아니잖아. 이거 남은 거는 수고비로 주자 했는데 아이 되겠네. 짱쥐는 5천 위엔이 현금을 꺼내 보이면서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답니다. 이리만이? 아 알았습니다 제가 할게요. 왕위는 5천 위엔이 돈 묶음을 보자 그냥 당장에서 하겠다고 했답니다. 이 돈이면 짝퉁 신분증 10개를 만들고도 절반은 남으니까 말입니다. 그럼 그렇지. 짱쥐는 먼저 이렇게 사소한 일로 왕위를 간을 살짝 본 거랍니다. 이런 사소한 거 하게 되면 또 나중에 큰 사건들도 돈만 그만큼 유혹적이면 이놈은 또 홀려서 하겠죠. 오케이 먼저 요만큼만 꼬셔놓고 짱쥐는 중경시로 다시 돌아갔답니다. 이때에는 1998년 3월이 됩니다. 짱쥐는 몸에 100만 위엔이 있었으니까 이제 한동안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답니다. 또 그렇게 돈을 아주 물쓰듯 펑펑 써
대자. 요 1998년 1년이란 시간 안에 다른 13명의 짱쥔 팬덤들도 다 나타나게 되고 또 짱쥔 강동물이 기타 행동 대원들도 다 나타나게 되었답니다. 원래 돈 많고 잘 나갈 때는 곁에 동업자들이 막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. 제일 처음에 나타난 건 바로 이 최홍옌입니다. 이 여자는 웬만한 여자가 아닙니다. 최홍옌이 활약은 진즈비와도 비길 수가 있었는데요. 이제 진즈비는 짱쥔을 달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앞에 나서서 강도질을 안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최홍옌은 또 어떻게 되어 짱쥔을 만나게 되었을까요? 그 시절에 이 최홍옌은 택시기사였다고 합니다. 짱쥔이 심심해서 이 시내 나들이를 다닐 때 아주 우연하게 최홍옌이 택시에 오르게 된 거였죠. 조수석에 앉은 짱쥔은 느꼈답니다. 요즘 심심했었는데 잘 됐네 뭐. 요거나 어떻게 한번 따먹어보자. 짱쥔이 그렇게 흐뭇해서 쳐다보는데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? 라고 최홍옌이 쌀쌀맞게 얘기하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짱쥔은 이 돈 많은 놈들이 하는 멘트인 네 글자를 날렸답니다. 그것은 바로 아무데나 라고요. 그러자 최홍옌도 짱쥔을 희끔 바라보곤 미터기를 척 내리고 운전을 시작했답니다. 네, 이런 손님들은 택시기사들한테는 그냥 땡큐겠죠. 최홍옌은 안 막히는 길들만을 요 선택하면서 졸졸 달리기 시작합니다. 그래야 이 미터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말입니다. 그 운전 잘하는구만. 짱쥔이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걸어봐도 최홍옌은 뭐 무덤덤하게 있으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몇 시간을 달린 뒤에 오케이 됐어 내 여기서 내리겠어 라고 합니다. 택시 미터기는 70위엔이 나왔고 짱쥔은 100위엔짜리를 척 꺼내줍니다. 잔돈은 넣어두쇼 라고 하면서 그냥 시원시원하게 내리는 거죠. 어? 그러자 최홍옌은 속으로는 달달해합니다. 네, 지금으로 치면 이 한화로 몇십만 위엔이 잔돈이 필요 없다고 그냥 내리는 것과 같거든요. 그 내일 점심 12시에도 아까 내가 올랐던 그곳에서 다시 기다릴 수 있겠어? 에? 그러자 최홍옌도 재빨리 알았다고 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. 오, 중국말 알아들 수 있었구만. 나 또 뭐 알아들어서 아무 말도 안 하나 했지. 그럼 내일 보기요. 짱쥔이 개그를 날리자 이 최홍옌은 바라보면서 빛이 웃었답니다. 그렇게 연속 이틀 동안 이 아무데나 달리고 세 번째 날에 짱쥔은 또 최홍옌을 찾습니다. 오늘도 아무데나 달릴까요? 그러자 짱쥔은 이번에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답니다. 아니야 아니야 오늘에는 내 오랜만에 너희 차로 이 운전 연습이나 좀 하자. 대신 사고가 생기면 내 새 차로 한 대 뽑아줄게. 어떠야? 에? 이미 짱쥔이 이 돈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최홍옌은 오케이 합니다. 그렇게 이번에 짱쥔이 운전을 하게 되자 네 역시 잘했었죠. 최홍옌은 그러한 짱쥔이 운전 기술을 이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답니다. 이어 짱쥔은 한쪽으로는 운전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이 최홍옌과 토크를 진행합니다. 이렇게 한두 시간 운전한 뒤에 100위엔짜리 현금과 자신이 전화번호를 남깁니다. 네, 내일부터는 일이 바쁘니 내 생각나면 전화하오 라고는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. 네, 이런 게 바로 선수랍니다. 이러한 선수들은 지가 좋다고 먼저 질질 따라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여자들로 하여금 속이 싱숭생숭해나게 만 그렇게 그날부터 최홍옌은 이 매일 밤 머릿속에 짱쥔을 떠올랐답니다. 왜냐면 이제 다음번에 뭐 만나자는 약속은 없었고 연락처는 최홍옌이 짱쥔 것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. 최홍옌이 먼저 연락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. 그러한 최홍옌은 침대 위에서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하면서 잠을 못 이루었답니다. 머릿속에는 그냥 두 글자뿐이었죠. 짱쥔 이 사람은 나한테 귀인인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. 결국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더하던 최홍옌은 결국 결정을 내렸답니다. 짱쥔은 어쩌면 자신이 마지막 귀인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. 그러자 최홍옌은 용기를 내서 짱쥔한테 연락을 합니다. 나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만날 수 있겠냐고요. 그러자 짱쥔은 당연히 오케이죠. 그렇게 그 둘은 이 만나서 시커먼 한밤중에 운전하여서 한 개울가에 가게 되었는데요. 이어 최홍옌은 자신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그녀는 1965년생으로서 짱쥔보다 한 살 많았답니다. 그녀도 1996년에 이혼을 하였으며 이 수하에는
있는 8살 되는 아들 하나가 있었답니다. 그리고 그 두 모자의 생계는 바로 이 택시 한 대로서 이어가는 거고요. 이 최홍예는 여자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리자니 이 주위에서 자꾸 괴롭혀서 힘들고 힘들다고 그냥 한숨을 푹 하고 내쉬는 거였답니다. 네, 최홍예는 지금 장주인 너가 마음에 드니까 내 지금 처지를 다 털어놓는다. 그럼 네 태도는 어떠냐? 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거죠. 이어 그 속마음을 제대로 읽은 장주인은 시원시원하게 대답합니다. 이제부터는 걱정 말라. 나 이 장주인이 있는 이상 너의 고생은 이제 끝이다. 라고요. 이어 장주인은 이 최홍예한테 워낙 덮쳤고 그 둘은 또 그렇게 어두컴컴한 이 개울가의 택시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고 합니다. 최홍예는 그때 몰랐었죠. 이 귀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장주인이 나중에 자신을 심판이 총알까지 먹게 할 놈이라는 사실을요. 그러면 최홍예는 장주인을 도와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